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성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인도 대성불교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중국 불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 15강의 타이틀은 불교가 중국에 가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성불교가 어떻게 인도 대성불교가 어떻게 인도나 다른 티벳이나 이런 다른 지방에서 수용되고 변형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보겠고요. 당분간은 중국 불교 안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 사람들의 사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중국 불교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당분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를 만나는가, 그래서 만나는 경위,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에 공부하겠고요. 먼저 저희가 원래부터 했던 강의 개요와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인도 불교의 세계 전파에 관해서 공부하겠고요. 먼저 아쇼카왕, 그 다음에 카니시카 왕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이제 세계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세계 문화사의 한 주역으로서 자리 잡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 중국을 잇는 불교의 두개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육로 실크로드와 두 번째는 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크라마칸 사막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천산남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전, 구좌, 도난 같은 오아시스를 지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로는 자바를 통해서 중국의 남쪽에 남해에 도착하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많은 구법성들, 그 다음에 전법성들이 인도와 중국을 왕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이 만났지만 사실은 인도와 중국은 굉장히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가 실제로 불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인종,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불교의 세계 전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인도 불교를 공부할 때 이미 이제 그 아쇼카 대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 지도는 여러 번 봤죠? 여기가 히말라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인더스강. 그 다음에 여기가 겐지스강.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처음에 불교가 1세기, 2세기에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다고요? 이 겐지스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교는 주로 인도의 동북 지방에서 거의 2세기 가량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 유명한 아쇼카 대왕을 만나서 불교가 드디어 이제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되죠. 우리가 그때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 아쇼카 대왕이 남쪽에 인도, 아쇼카 대왕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대왕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아쇼카 대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다가 제일 남쪽에 있는 칼링가 이 전투를 통해서 이 피의 전투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칼링가 전투를 마감으로 해서 아쇼카 대왕이 피와 무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진리로서. 그걸 뭐라고 했죠? 잊어버렸었나 봐요. 진리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전륜 상황이 되기를 이게 맹세하고 그 전륜 상황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아쇼카 대왕이 이 전파한 곳이 처음에 어디? 이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죠. 여기에 자신의 아들인 누구요? 마힌다 장로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더스강 유역의 간다라, 그 다음에 카슈미르 지방까지
이제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이제 아쇼카 대왕이 비록 이제 뭐 중국까지 중앙아시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아쇼카 대왕의 이 전법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후대의 불교가 전 인도로 아니 전 이 이제 동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펼쳐지는데요. 이 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남아시아, 버마, 뭐 태국 이런 그 말레이시아 같은 이 인도지나 차이나까지 나중에 이제 다 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그 간다라와 카슈미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중앙아시아와 중국까지 이제 불교가 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가 세계화하는데 가장 공헌한 것은 역시 아쇼카 대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이 지역에 이 지역, 이 간다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언젠가 그 불상에 관해서 연구할 때도 이 간다라에서 부처님의 불상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그랬죠. 간다라와 마투라. 마투라에서 불상을 가장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 간다라 지방은 실제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한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정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대하라고 하는 이 대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서북부 이 그리스인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유명한 누구요? 밀린다. 밀린다 왕과 그 다음에 어떤 분요? 나가세나 비구. 나가세나 비구 사이에서의 문답이 말하자면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나올 만큼 이 지방에 이제 불교가 탄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하가 누구에게 멸망을 하느냐 하면은 이 대하가 대월지국 이 대월지족의 멸망을 하게 돼요. 이 대월지족은 원래 중국의 서북부 지방에 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 흉노족이라는 게 있죠. 이 흉노족에 쫓겨서 기원전 175년부터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커졌어요. 이제 중국까지 가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영역이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더스. 그 다음에 여기가 겐지스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말레이 반도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잠이 안 오실 때는 이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이죠. 이제 여기가 낙양. 여기가 이제 저희 한국입니다. 예, 이제. 근데 이제 이쪽 정도의 대월지국이 있다가 이제 흉노족에 밀려서 이렇게 오면서 와서는 여기에 있는 대하를 점령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점령해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인도의 이 지역을 다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월지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초기 중국 불교에 굉장히 많아요. 대월지국에서 오는 이 전법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쿠샤나 왕조의 카니시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카니시카 왕이 이제 불교에 기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2의 아쇼카 대왕인 거죠. 이제 불교에 기해서 이 지역을 일들 간다라와 카슈미르 지방을 탄탄한 불교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샤나 왕조의 이 이제 카니시카 왕의 이 불교 전법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불교가 탄탄하게 중앙아시아를 이제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거든요. 이 중앙아시아를 국가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불교 국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중앙아시아를 넘어가면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지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냥 비슷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여기에 있는 뭐 우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구좌 이런 여기 이제 도낭 있고요. 이런 예, 지역의 이 중앙아시아 지역들이 정말로 불교 국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중국의 다음 시간이나 공부하시겠지만 보면 이런 우전이나 구좌나 이런 대월지국에서 그 전법승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인도 승려와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불교를 이 심도 있게 믿고 연구하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와 해로를 통해서 중국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실크로드의 이 중앙아시아의 이 로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힌두쿠수 산맥을 넘어서 가장 여기에 파미르 공원을 넘으면 여기에 이제 그 카슈가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카슈가르라고 하는 이 곳을 이제 일단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크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사막의 북쪽은 뭐죠? 우리가 거기 천산북로. 저희가 나눠진 그 프린트에 그게 있거든요. 천산북로. 그 다음에 남쪽은 천산남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슈가르를 통과하면서 이제 두 개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북쪽을 선택할 건지 남쪽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되면 이 우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막이니까 가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오아시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구좌나 여기에 가면 투르판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 도낭에 갈 때는 이 투르판에 꼭 가게 되거든요. 이 투르판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지점 도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낭은 이제 그 인도에서 기나긴 여행, 천산북로와 천산남로를 겨우 지나서 만나는 인도,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만나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이 도낭은 이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낭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도낭은 이 불교를 연구하는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나 이런 중앙아시아 승려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 도낭에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중국의 낙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불교가 성행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낭 석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낭 석굴에 가서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전부 법당이고 스님들이 다 이제 수행하시는 곳이고 그다음에 불교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낭에서 나온 문헌들을 너무나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 문헌을 도낭 문헌이라고 도낭 문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도낭에서 나오는 물류들이 왜 그럼 이 도낭에서 그렇게 경전들이 많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도낭이 굉장히 건조한 곳이에요. 중국이 사실은 이 남쪽도 그렇지만 굉장히 습하거든요. 습하다 보니까 이 인쇄술 같은 것이 별로 발달하지 않는데 이 도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전들을 도낭에서 인쇄해서 중국으로 옮겨갈 정도로 이 도낭에 굉장히 그 이 인쇄, 경전을 인쇄하고 서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도낭 문헌에 보면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똑같은 경전을 뺏긴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도낭이 왜 중요하냐면 티벳 사람들이 7세기가 되면 경전을 주로 도낭에서 역경을 해요. 왜 역경을 하냐? 이 도낭에는 그동안에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범어본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범어본을 보고 티베트어로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어본이 없는 경우는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티베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한 것을 전부 다시 티베트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낭이 굉장히 불교의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육로로 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제 바닷길을 이용하게 돼요. 바닷길은 주로 이제 이 벵골만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 말레이시아 반도를 지나서 이 중국의 남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육로를 더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나중에 7세기가 되면 중국이 더 이상 중앙아시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7세기 이후에 중국이나 인도의 승려들이 주로 이 해로를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의정 스님도 이 해로를 통해서 이 인도에 가서 구법을 하고 돌아오시면서 남기신 그 책이 이 해로를 통해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풍속,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인종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이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서쪽에는 대월지국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한나라, 우리가 한대라고 하는 한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기원 전후로 해서 불교가 중국에 갈 때는 이쪽 간다라, 가시미로에는 대월지국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한나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엔 처음에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인들이 주로 왕래를 하다가 후에 이제 이 전법승들도 이 루트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인도와 중국은 비교할 수 없는 두 문명의 쌍벽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인데요. 사실은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국, 여기는 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를 형성해요. 그 이유가 이런 자연 조건들 때문에 서로가 교통이 안 되는 게 통교가 안 되는 게 말하자면 오랫동안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티벳고원. 저도 한번 그 티벳에 가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데 30분, 40분을 계속 날아와도 계속 밑에가 산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티벳이 서장이잖아요. 서쪽에 감춰진, 장이 뭐 감춰진데 그 정도로 대단한 이 산맥, 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우리가 도저히 올라가지도 못하는 히말라야. 그 히말라야에, 가 있게 된, 이게 있다가 보니까, 이 둘이가 소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나라, 중국과, 인도는 정말 서로 다른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불교라는 걸 통해서 만나요. 근데 인도와 중국이 얼마나 다르냐. 나중에 우리가 같은 거를 공부하겠지만, 우선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얼마나 다르냐. 인종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도는 주로 뭐죠? 인도 아리안인들이고 그다음에 이 한나라는 뭐예요? 한족이죠. 한족. 한족이고 인도 아리안인들은 약간 서구 사람에 가까워요. 코도 크고 키도 크고 뭐. 그렇지만 한나라 사람은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종적으로도 물론 근데 인종이 다른 건 좀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뭐가 다르냐면 이 언어도 굉장히 달라요. 이 중국어와 범어. 이 인도어를 대변하는 것이 범어거든요. 이제 중국어는 한자고, 그쵸? 근데 이 중국어와 한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중국어는 불이죠. 그 다음에 인도는 범어는 부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미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이제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하면 하나죠. 그래서 굴죠. 어미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범어는 그래서 사실은 중국어는 문법이 없잖아요. 문법은 중국은 단어를 잘 갖다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워스 한국어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한국말처럼 잘, 자리만 잘 잡아주면 중국말은 그냥 통과하거든요. 별로 이게 굴절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만 잘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범어는 이게 어미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범어 공부할 때 늘 사전을 들고 다녀야 돼. 그 어미를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남성, 중성, 여성, 뭐 1층, 2층, 3층 굉장히 복잡해요. 그 정도로 이제 다르고 그걸 이제 굴절어, 비굴절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이게 딱 보면 이게 부처님이라는 말이 딱 이게 글로서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넓은 땅이 이 한 단어로 다 소통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랬으면 굉장히 문명이 많았을 텐데 말을 못해도 글만 보면 아는 거야. 뜻이 다 통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어를 못해도 주면 그래 무슨 뜻이야 알아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의미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범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범어는 이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표의 문자, 표음문자 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가 한 음절을 이루잖아요. 불 이러면. 근데 이거는 두 개의 음절. 이게 복합 음절을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붓다는 말하자면 비유디, 동사, 깨달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명사, 깨달은 사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음절을 만들 만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역경성들이 범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지금 뭐 한문경전을 굉장히 쉽게 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은 인종, 뭐 언어 이런 건 또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자기 사고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 사물을 바라볼 때 굉장히 총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뭘 볼 때 저 사람, 응? 그런데 비해서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봐요. 저 아가씨, 응? 키는 얼마고, 뭐? 저 아가씨 몸무게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괜찮은데, 뭐가 있냐면,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인도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윤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회는 시간이, 공간과 시간이 굉장히 무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태어나고 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과 시간의 공간이 중국 사람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사실 이 윤회의 개념을 다음 시간에 언제 우리 공부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 인도의 이게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불교라는 매개로 중국과 인도가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불교라는 매개로 인도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많은 인도의 사고나 사상이나 철학들을 자기화합니다. 그래서 자기화한 거, 인도의 사상들을 자기화한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중국 불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 불교를 만나서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요. 오늘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가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